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셔서 이번 한 해에는 매일 웃는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를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과 댓글과 답글을 쓰고 읽으면서 마치 카톡으로 대화를 하는 듯 해서 더 친근하게 느껴지고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주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은 얼굴을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저희 친구나 누나, 선배들처럼 가끔 만나던 사람을 보는 듯 해서 특히 더 좋았습니다. 이번 한 해에도 저는 열심히 할 테니까요. 자주 찾아와 주시고요. 난 파피루스가 올려주는 모든 책들은 무조건 한 번 이상은 들어볼 거야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고 들을 수 있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테마별로 모아듣는 오디오북 시간이죠. 오늘의 주제는 희망입니다. 새로운 해의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이었지만 2021년을 벌써 작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작년은 참 많이 힘들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렵게 보낸 한 해였죠. 1년 동안을 매일 마스크를 쓰고 다니다 보니 이젠 마스크가 외출할 때 당연히 입는 외출 의상 중에 하나가 된 듯합니다. 그렇죠? 안 쓰면 허전할 지경이죠. 그렇게 답답한 한 해를 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젠 2022년의 새해날이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아침 햇살이 비치듯 뭔가 밝고 희망찬 일들이 매일매일 여러분과 우리 주변에 들불처럼 일어나길 바랍니다. 또 새해엔 우리들 가슴 속에 희망이 가득하여 우리가 소원하던 일들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성취가 되는 해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로 인해 작년에 우울했던 구름들이 모두 걷히어 마음의 위로를 받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드릴 수 있는 작품 3편을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펄벅 작가의 삶을 시작하며, 두 번째는 장영희 작가의 괜찮아, 세 번째는 이무영의 청개구리, 이렇게 세 편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가 새 작품의 주인공들에게서 희망을 배우고 힘차게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좋은 컨텐츠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삶을 시작하며, 펄벅. 기차가 구백기를 흔들거리며 돌 무렵 그는 창밖으로 마을을 내다보았다. 내내 매우 쾌활해 보이던 그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었다. 왜 그래, 팀? 밥이 물었다. 그는 몸을 일으켜 선반에서 짐들을 내리며 큰 소리로 말했다. 집에 다 왔어. 모두들 자신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감정을 숨기기 위해 계속 미소를 짓고 있었다. 잠시 후 모두에게 작별을 고하고 나면 어쩌면 영영 그들을 다시 볼 수 없게 될지도 몰랐다. 그는 이제야 그러한 생각이 떠올랐다. 그동안은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들을 만나는 생각만으로 머릿속이 가득했던 것이다. 혼잡한 열차 여행을 하면서 이런저런 자잘한 불만 사항들이 있었지만 그는 이미 지금의 순간을 생생하게 떠올리고 있었기에 모든 걸 참아냈다. 기차가 파이퍼스 힐의 굽은 길을 돌면 강가에 자리하고 있는 마을을 대면하리라. 이젠 군 생활 동안의 그러한 불평거리들마저 소중하게 느껴졌다. 군대의 규율조차 두 손을 들게 만든 단정치 못한 바보의 습성. 그의 침대 위에는 늘 군화가 올라가 있었고 옷은 사방천지에 나뒹굴었다.
또한 행크의 그 쉴 새 없이 낄낄대는 웃음소리와 몇몇 전우들의 지독한 욕설 등등 그는 모든 게 곧 끝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견뎌냈다. 그러면서 그러한 끝없는 농담만이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는 전우들의 유일한 배출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팀, 가끔씩 편지도 쓰고 그래. 알았지? 바비 말했다. 물론이지. 그는 대답했다. 그러고는 자신이 여전히 얼어붙은 얼굴로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음을 깨닫고 이내 입가에서 미소를 거두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을 보고 울음을 터뜨리지 않기를 바랐다. 그는 이미 한쪽 팔 없이 사는데 익숙해져 있었고 다른 부상당한 전우들에 비하면 훨씬 운이 좋은 편이다. 팀은 자신의 임무를 끝마쳤고 50차례의 출격을 완수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2년 전 중단한 지점에서 본래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다. 마지막 비행을 하면서 이미 그 삶은 다시 시작되었다. 그를 지켜보던 동료들은 환하게 웃어주기도 하고 침묵을 지키기도 하면서 부러운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열차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가는 첫 번째 사람이었다. 동료들은 마치 앞으로의 자기 모습을 바라보기라도 하듯 그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하는 눈치였다. 모두들 과연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수월할 것인지 의구심에 가득 찬 눈빛이었다. 그는 지금껏 단 한 번도 동료들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도 처음으로 그러한 의구심이 떠올랐다. 열차가 역으로 진입하자 그는 가방들을 오른쪽 어깨에 짊어지고 몸을 벌떡 일으켰다. 동료들은 그에게 환호를 보내며 창가로 모여들었다. 그때 행크가 손가락을 입에 물고 휘파람을 불었다. 곧이어 동료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이야, 저 금발 여자 좀 봐. 액자 속의 성모 마리아처럼 그의 가족들 틈에 둘러싸여 있는 그녀는 바로 키트였다. 그는 키트를 발견하자마자 승강장으로 뛰어내려가 가방들을 바닥에 내려놓고 그녀를 꼭 껴안았다. 열차가 굉음을 울리며 떠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그녀의 목에 얼굴을 묻은 채 그녀의 머리칼이 뺨에 닿는 감촉을 느꼈다. 그녀는 잠시 몸을 떨더니 이어서 웃음 띈 얼굴로 그를 살짝 밀어냈는데 두 눈이 촉촉이 젖어 있었다. 팀, 어머니 아버지께도 인사드려야지. 메리에게도. 하지만 팀은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몸을 제대로 추스를 수가 없었다. 그는 단지 키트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에 순간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제야말로 모든 게 끝이 났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더 이상 폭격기에 몸을 싣고 어둠 속으로 나아가며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불안에 떨 필요가 없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다. 팀, 내 아들. 그의 어머니는 말을 채 잊지 못했다. 눈물에 젖은 어머니의 부드러운 뺨이 그의 입술가에 와 닿았다. 팀.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는 마른 기침을 하며 그의 손을 쥐었다. 메리가 그의 목에 팔을 둘렀다. 그새 또 많이 컸구나. 그는 불안정한 말투로 이야기했다. 아, 팀 오빠. 내 약혼자를 소개시켜줄게. 그러면서 메리는 큰 키에 호리호리한 한 청년을 팀 앞으로 내밀었다. 그러자 청년의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다시 붉게 물들었다. 아직 꼬맹이가? 메리를 놀려주려던 팀은 약혼자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는 얼굴에서 웃음을 거두었다. 저도 전투기를 타고 싶습니다. 청년은 아래위로 손을 오르내리며 말했다. 청년의 손은 뼈대가 굵고 강인해 보였다. 근사한 생각이네. 팀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 청년이 어둠 속으로 날아가며 무사히 비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불안해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졌다. 어쩌면 그는 이렇게 말해 주었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뭐라고? 비행이 어땠는지 다른 살아있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에게 모여들었다. 예상했던 대로 마을 사람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나와 있었다. 그가 떠날 때 배웅했던 마을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를 환영하기 위해 마중을 나온 것이었다. 모든 것이 그가 상상했던 모습 그대로였다. 팀은 지난 2년 동안의 세월을 잊고 싶었다. 자신의 삶에서 그 기억들을 통째로 드러내 활활 태워버린 뒤 그 죄를 공중에 산산히 흩뿌리고 싶었다. 일행은 판자로 된 승강장을 함께 걸어갔다. 9월의 어느 멋진 날이었다. 사방이 고요 속에 잠긴 채 금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대기는 잘 익은 포도 향기를 가득 머금고 있었다. 태양빛은 영국의 에일 맥주만큼이나 맑았다. 우리들 사는 게 좀 누추해졌단다. 그의 아버지가 말했다. 전쟁 기간 동안은 페인트 칠도 못하고 수리도 할 수 없었지. 제가 보기엔 괜찮은데요, 뭐. 그는 대답했다. 사방이 너무나 고요해서 모든 움직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 승강장 위를 걷고 차에 오르면서도 그는 내내 고요함 속에 묻혀 있었다. 그동안 늘 어디로 가라, 뭘 해라, 이렇게 정신없이 명령만 들으며 지내왔기 때문일 거야. 그는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말했다. 그러고는 다시 소리내어 말했다. 제가 보기엔 아무것도 변한 것 같지 않아요, 아버지. 그래, 우린 변하지 않았단다. 아버지는 말을 마친 뒤 천천히 차를 몰기 시작했다. 요즘은 타이어를 조심해서 써야 하지. 예, 저도 들었어요. 팀이 말했다. 그는 뒷좌석의 어머니와 키트 사이에 앉아 키트의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집은 그가 기억했던 모습 그대로였다. 하지만 그는 마치 처음 보는 듯한 눈길로 집을 바라보았다. 기차를 타고 테네시, 조지아, 애리조나를 거쳐왔고 그동안 잉글랜드와 노르망디뿐만 아니라 폭격기 아래로 수많은 독일 집들을 보아왔지만 역시 그 느낌들과는 달랐다. 집은 친숙하면서도 동시에 낯설었고 자신이 집이면서도 또한 자신과는 분리된 느낌이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 이곳저곳을 둘러보았고 가족들은 그런 그를 지켜보았다. 역시 집에 오니까 좋네요. 팀은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고요함에 적응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하다가 벽난로 근처의 밤색 가죽 의자에 가앉았다. 모두들 자리에 둘러앉아 그를 바라보았고 팀도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는 뭔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이 정지된 느낌 때문에 입을 열 수가 없었다. 그가 웃으며 말했다. 지금 기분이 꼭 언젠가 축제 날에 롤러코스터를 타고 나서 막 내렸을 때 같아요. 가족들도 따라 웃었다. 지금이야말로 모두가 원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지만 이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난 가서 저녁 준비를 할게. 얘기를 나눌 시간은 많으니까. 팀, 네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모두 만들었단다. 어머니는 그에게 다가가 어깨 위에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다. 내가 정말 돌아왔구나. 넌 정말이지?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자 팀은 어머니가 자신의 팔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살아남은 것이 행운이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자, 여보. 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알아요. 하지만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황급히 주방으로 향했고 아버지는 창밖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과연 다른 가족들도 그의 새로운 모습에 익숙해질 수 있을까?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키 큰 청년이 말했다. 잘 있어, 메리. 잘 가, 프랭크. 메리가 대답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키 큰 청년이 그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다. 안녕히 계세요, 팀 형님. 형님이라고 부르는 걸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충분히 쉬신 다음에 한번 찾아뵙고 공군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다음 달에 입대를 하거든요. 18살이 되죠. 언제든 환영이네. 내가 아는 건 다 얘기해 줄 수 있지. 물론
입대에서도 잘 교육을 받겠지만 말이야. 예. 청년은 말을 마친 뒤 메리와 손을 잡고 문가로 걸어갔다. 정말 어린 나이죠. 팀은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무 어리지. 그의 아버지가 말했다. 하지만 군대에 갈 정도의 나이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거라고 우리는 판단을 했지. 물론 저 아이들이 당장 결혼을 하는 건 아니야. 일단 군에서 훈련을 받아야지. 사실 내 엄마와 나도 지난번 전쟁 기간 동안에 그런 식으로 약혼을 했단다. 그때 부모님들이 반대를 하셨는데 지금까지도 잊혀지질 않는구나. 아마 메리와 프랭크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도 그 당시를 잊지 못해 거절하지 못한 건지도 모르겠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서서히 작아져갔다. 문득 팀과 키트 두 사람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몸을 일으켰다. 난 엄마를 좀 도와줘야겠다. 그렇게 말하고 아버지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갔다. 잠시 후 키트는 팀에게 다가가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그러고는 팔을 그의 허리에 감고 자신의 사랑스러운 얼굴을 들어올렸다. 그는 가만히 의자에 앉은 채로 찬찬히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피곤해 보여. 그녀가 말했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드리워진 머리카락을 천천히 어루만졌다. 기분 좋은 느낌이었다. 그는 그 부드러운 느낌, 살아있는 느낌을 늘 꿈꿔왔다. 그는 키트의 작은 귀를 손바닥으로 감싸고 그녀의 머리를 들어 달콤한 파란색 눈을 바라보았다. 이럴 때면 내 손을 다시 찾아오고 싶어. 그가 불안정한 말투로 이야기했다. 너에 대한 내 사랑을 전하기엔 한 손으론 충분치 않아. 난 그저 감사할 따름이야. 그녀가 속삭였다. 너무 감사해. 이제 그는 키트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었다. 단 한마디로. 바로 그 순간에 지난 모든 일을 말해준 다음 깨끗이 잊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겪어온 일을 그녀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아니, 어떻게 말로 옮겨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다.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느낌뿐이었다. 그것은 꽤나 기묘했다. 그가 무슨 일을 했고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지난 2년간 일어났던 일은 그에게는 그저 기계적이고 무의미한 일이었기 때문에 오직 느낌만이 중요하게 여겨졌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이 어떻게 느꼈느냐 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하늘에 있었던 때가 그랬다. 하늘에 떠 있다는 것은 무척이나 인간을 고독하게 만들었다. 아래로 둥글게 펼쳐져 있는 대지는 분리된 채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는 세상을 떠나 우주로 접어들었다. 그때 갑자기 적이 발사한 총알이 그의 살을 뚫고 들어왔다. 그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의 주위에는 아무것도, 아무도, 그저 죽음의 그림자만이 구름 속에 도사리고 있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한순간에 퀴트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는가? 그는 허리를 구부리고 그녀의 입술에 키스를 했다.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저 키스를 하는 편이 나았다. 저녁 준비 다 됐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두 사람은 웃었고 키트는 힘있게 몸을 일으켰다. 그새 거의 한 시간이나 지나서 키트가 큰 소리로 말했다. 1분밖에 지난 것 같지 않은데? 그가 말했다. 음식 냄새로 가득한 식당으로 들어선 두 사람은 진수성찬히 차려진 식탁에 앉았다. 그의 어머니는 음식 솜씨가 훌륭했는데 요리를 하는 동안만큼은 조금 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 자, 다들 앉아요. 그녀가 명령하듯 말했다. 모든 음식들을 맛보이고 그 맛을 인정받기 전까지 어머니는 본격적인 대화를 용납하지 않았다. 자, 당신은 음식을 돌리기 전에 으깬 감자 위에 육즙을 부어줘요. 팀, 너는 빵에 버터를 바르기 전에 좀 식히도록 하고 메리는 올리브 오일. 어머니는 능숙하게 샐러드를 버무리며 말했다. 이태리를 제압하고
올리브 오일을 다시 손에 넣을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이태리, 그의 가장 친한 친구가 NGO 교두보에서 목숨을 잃었었다. 잠시 그 일을 생각한 그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기로 했다. NGO 교두보는 햇빛이 가득한 식당과 맛있는 음식이 가득 차려져 있는 식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 고기 구이는 말이다. 어머니가 귀뜸을 해주셨다. 너 오는 날 준비하려고 몇 주 동안 대급 점수를 아껴서 마련한 거란다. 그의 아버지는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솜씨 좋게 고기를 썰었다. 어머니는 그가 분홍빛 살점을 각각의 접시 위에 올려놓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팀은 살짝 익힌 것을 좋아한다고요. 그녀가 남편에게 다시 한번 일러주었다. 팀은 입을 열려다가 그냥 다물었다. 그는 이제 바싹 익힌 고기를 좋아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려면 그 자신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들을 입에 담아야 했다. 그는 전장에서 목격했던 폭탄에 맞은 붉은 살점들과 찢겨진 근육들, 그리고 부서진 뼈들을 잊어야만 했다. 고마워요, 아버지. 팀은 그렇게 말하고 접시 위의 고기를 겨자로 덮었다. 그럼에도 저녁 식사는 매우 훌륭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호박파이는 단연 으뜸이었다. 군대에서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음식 하나가 바로 호박파이예요. 팀이 말했다. 이젠 다시 집에서 만드는 음식을 먹게 되었구나. 어머니의 말이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다. 네가 떠나 있는 동안 키트도 요리를 많이 배웠단다. 네가 좋아하는 음식 만드는 법을 내가 다 가르쳤지. 저녁 식사가 끝난 뒤에도 가족들은 그를 편안하게 대해주었다. 오빠 졸린가 봐. 메리가 말했다. 정말 많이 피곤해 보이네. 어머니가 옆에서 목소리를 높이셨다. 우리가 식탁을 치울 동안 방에 올라가서 좀 쉬도록 해. 그가 미안해하는 얼굴로 바라보자 키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난 설거지를 좀 도운 다음에 집에 갈게. 그녀의 집은 바로 길 건너였다. 일어나면 전화해. 그래. 그가 중얼거리듯 말했다. 오늘 아주 근사했어. 그런데 난 왜 이렇게 피곤할까? 원래 그런 거란다. 아버지가 다정하게 말했다. 어떤 기분인지 잘 알지? 그는 순간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잘 아신다고? 나도 예전에 전쟁터에서 돌아온 적이 있단다. 아버지가 조금 수줍은 듯이 말씀하셨다. 그러셨죠? 팀이 말했다. 그는 또 다른 전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고 지내왔던 것이다. 처음에 집에 도착했을 때 팀은 손을 씻으려고 2층에 올라갔다가 자신의 방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었다. 모든 게 예전 그대로였다. 이제 다시 방으로 되돌아오자 오직 침대만이 눈에 들어왔다. 커다란 더블 베드였는데 그는 어린 시절 침대에서 자주 떨어지곤 했었다. 팀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큰 침대를 마련해 줘야겠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여분의 방에 있던 침대를 그의 방으로 옮긴 다음 그곳에는 1인용 침대 두 개를 나란히 놓았다. 이후로 그 방은 손님 방으로 불렸다. 팀은 서랍장을 열고 오래된 파자마를 꺼내 입었다. 그러고는 침대에 올라가 매 순간을 음미하며 눈을 동그랗게 뜬 채 누워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잠을 잤을 때와 비교해 지금은 얼마나 변해 있는지. 그때만 해도 그는 소년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 삶과 죽음, 특히나 죽음에 대해서. 팀은 어떻게 다시 삶을 시작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키트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루 종일 키트와 사랑만 나누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두 사람은 삶을 시작해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군대에서는 누군가 항상 지시를 내렸다. 그는 한숨을 내쉬었고 곧 잠이 들었다. 잠에서 깨자 웃음소리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집안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그는 그대로 누운 채 귀를 기울였다. 그러고는 아, 그냥 이대로 일어나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침내 어머니가 부드럽게 문을 열고 얼굴을 내밀자 그는 입을 열었다. 예,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래층엔 무슨 일이에요? 사람들이 좀 와 있단다. 어머니는 말했다. 몸은 괜찮니? 내려올 수 있겠어? 그럼요. 그는 거짓말을 했다. 예, 바로 내려갈게요. 문이 닫히자 팀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자, 뭘 입어야 할까? 군복? 아니면 예전에 입었던 정장? 옷장을 열자 그의 정장 세 벌이 세심하게 다림질된 채 걸려 있었다. 그는 옷걸이에서 짙은 청색 코트를 꺼내 입었다. 몸에 너무 꼭 끼었다. 아이고, 내가 자라긴 자랐구나. 그는 중얼거렸다. 군복을 입자 기분이 좋아졌다. 그는 군복에 익숙해져 있었고 이 푸른 제복을 입어야 보다 자기답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물론 그에게는 다른 옷도 필요했다. 내일 키트와 함께 시내에 나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았다. 그는 메달을 달고 수건으로 구두를 닦은 뒤 거울을 보고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륙하기 전 바로 그의 모습이었다. 동료들은 그가 출동하기 전 맨 마지막에 머리를 빗는 것을 두고 때때로 놀려대곤 했다. 전투를 하러 가기 전에 머리를 빗으면 기분이 좋아졌다. 그런데 이젠 더 이상 전투가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그는 입을 앙다물며 이전의 자신을 잊어버리려 했다. 이건 마치 경주를 위해 고되게 훈련을 하고 나서 참가할 시합이 없음을 알게 된 것과 같았다. 몸은 잔뜩 긴장하고 사기에 북돋아져 있는데 이제 와서 마음이 그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 내려오는 거니, 팀? 어머니의 목소리가 2층으로 울려 퍼지자 그는 서둘러 아래로 내려갔다. 팀이 내려오자 계단 아래쪽의 넓은 거실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모두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사람들이 친근하고도 찬탄어린 눈빛에 화답하기 위해 한 손을 머리 위로 들어 흔들어 보이는 순간 그는 헐렁한 왼쪽 소매를 느꼈다. 모두들 안녕하셨어요. 팀은 그렇게 소리 높여 말하며 계속 발걸음을 옮겼다. 마치 급강하를 하는 기분이었다. 그래도 참을 만했다. 층계를 내려서자마자 사람들은 그를 에워쌌고 등을 두드려 주는가 하면 악수를 하기도 하고 가까이 다가와 껴안기도 했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막막해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아무것도 묻지 말라고 모두들 주의를 받았으리라는 것도 말이다. 그는 기차 안에서 읽은 잡지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병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사를 보았다. 그 내용에 따르면 어떠한 질문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사람들의 꽤나 큰 고역이라고 했다. 하지만 팀은 그들에게 궁금해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물론 그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팀은 그들을 대신해 임무를 수행했던 것이다. 그들은 열심히 일을 해 채권을 샀고 교회에 가 기도를 하면서 그를 통해 전투를 치렀다. 그러니 자리에 앉아 그들에게 나지막이 다음과 같이 말할 수도 있었다. 자, 전쟁이 어땠는지 그대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하지만 그는 차마 그럴 수 없었고 그 정지된 느낌이 다시 엄습했다. 하지만 사람들이 소란스럽게 서로에게 목청을 높이고 있는 사이 그 느낌은 잠시 사라졌다. 그들은 예전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다. 팀은 그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었다. 아무도 그에게 질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대신 그가 밝게 웃어가며 사람들에게 많은 질문을 했다. 하지만 팀은 자신이 다시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팔만이 아니었다. 모든 게 달라져 있었다. 좋았든 나빴든 그가 겪은 모든 경험이 그를 바꾸어 놓았다. 팀은 그날 밤 키트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잠시 생각했다. 그녀에게 이야기를 한다면 자신이 어떤 점이 변했고 또 얼마만큼 변했는지 파악하는데
아마도 그녀가 도움을 줄 수 있을 듯했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모든 게 분명해질 터였다. 저녁을 먹고 그녀를 만나러 집으로 찾아가자 가족들이 두 사람을 단둘이 남겨주었다. 조용하고 편안한 방, 나무난로, 고요함, 모든 게 완벽했다. 두 사람은 커다란 안락의자에 나란히 함께 앉았고 그녀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어 왔다. 키트가 오랫동안 그 자세로 가만히 있자 팀이 그녀의 얼굴을 들어올렸다. 졸려? 그가 물었다. 키트는 고개를 저었다. 두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왜 그래? 팀은 그렇게 묻다가 문득 두려워졌다. 그녀도 변한 그의 모습을 눈치챈 걸까? 하지만 키트는 간단히 솔직하게 대답했다. 그냥 기뻐서. 팀은 다시 그녀의 머리를 가슴에 안았다. 이제 그녀가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당장 결혼하자. 키트, 우린 너무 오래 기다렸어. 두 사람은 팀이 처음 휴가를 나왔을 때 결혼을 할 계획이었지만 휴가는 갑자기 취소되었고 그는 영문도 모르는 채 긴급하게 출동을 하게 되었다. 이따금씩 그런 일이 일어나곤 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 그리고 그녀를 위해 자신이 현재 어떤 남자인지 파악하기 이전에 키트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이 공정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일단 몇 가지 변화된 점을 이야기해 줄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그는 예전보다 거친 사내가 되었고 참을성도 줄어든 데다 좀 더 퉁명스러워졌고 성미도 까다로워졌다. 툭하면 욕을 내뱉고 쉽게 흥분하게 되었다. 길들여진 폭력 습관을 없앨 수 있을까? 어쩌면 그는 아이들을 마구 때리고 심지어 아내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이 될지도 몰랐다. 그 자신도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자신도 모르는 일이니 키트는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는 키트의 부드러운 머리칼에 지그시 입을 맞추었다. 일단 직업을 구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아요. 팀이 다음 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아버지에게 말했다. 메리는 아직 2층에 있었고 어머니는 전화를 받으러 거실에 가 있었기 때문에 잠시 아버지와 단둘이 있게 되었다. 이전 직업을 다시 구할 생각인 게냐? 아버지가 물었다. 이젠 어떤 직업도 쉽게 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가 대답했다. 그와 그의 아버지는 지금과 특별히 가깝게 지낸 적이 없었다. 조용한 성품의 아버지는 동료와 함께 법률회사를 운영하며 열심히 일을 하셨고 집에서는 가족에게 헌신하는 편이셨다. 그는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의 동정어린 눈빛에 팀은 당혹스러웠다. 특별히 원하는 직업이 있진 않아요. 그가 말을 이었다. 비행기 타는 일 쪽은 생각이 없니? 아버지가 물었다. 네, 전혀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았음에도 팀은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내며 대답했다. 그 숱한 죽음의 임무들을 떠올리지 않고 과연 비행기에 오를 수 있을까? 지금 기분 같아서는 앞으로 다시는 비행기에 오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 기분 이해한다. 아버지는 대답했다. 게드소 씨를 한번 찾아가 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팀은 아버지의 권유대로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예의 그 군복을 입은 채 게드소 씨를 찾았다. 여전히 제복을 입어야 자신감이 차오르는 듯했다. 게드소 씨는 매우 친절한 사람이었다. 그는 특별히 사람을 보내 팀을 회사로 안내했고 조금도 지체 없이 그를 만나주었는데 팀이 사무실로 들어서자 몸을 일으켜 그와 악수를 나누었다. 기다리고 있었네. 그가 말했다. 제일 먼저 직장 문제를 떠올릴 거라고 생각했지. 키트와 더불어 자네를 기다리고 있는 직장 말일세. 그러고는 특유의 칼칼한 웃음소리를 들려주었다. 자네가 없는 사이 마을의 모든 총각들이 키트의 마음을 사려 애를 썼지만 키트는 마치 오래된 아내처럼 자네와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지. 웬만한 아내들보다 훨씬 더 믿음직스러웠어. 그것만큼은 내 보장하네.
아직 제자리가 남아있습니까? 팀이 물었다. 다른 한 친구를 그 자리에 넣어두었는데 판매 쪽으로 돌릴 생각이네. 자네가 판매 쪽을 원하지 않는다면 예전 일을 다시 할 수 있을 걸세. 난 고향으로 돌아온 친구들이 아무래도 불안해하는 걸 알고 있지. 자네는 여하튼 봉급을 올려주도록 하겠네. 이 회사는 게드소와 빌링스라는 전기제품 공장이었다. 업무를 바꾸고 싶진 않습니다. 팀이 말했다. 그렇다면 언제든 내킬 때 일을 시작하도록 하게. 팀은 게드소 씨의 눈에서 호기심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게드소 씨는 애써 다른 쪽을 바라보며 그의 시선을 피했다. 돌아와서 정말 기쁘다네. 그가 말했다. 자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난 늘 자네가 맡고 있는 업무를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과정의 일부로 여기고 지켜보아 왔다네. 자네는 나와 빌링스가 나이가 들면 이제 이 회사의 미래를 떠맡을 사람 가운데 한 명일세. 고맙습니다. 팀이 말했다. 하지만 그에게 과연 게드소 씨의 뒤를 이을 의향이 있는 것일까?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팀은 자신의 팔에 대해 언급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제 팔이 이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일은 제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게드소 씨. 그래도 오른팔이 남아있으니 다행이지요. 게드소 씨가 시선을 돌렸다. 아니, 그렇지 않아. 그는 빠르게 말했다. 하지만 그 역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게드소 씨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음이 표정에 드러났다. 난 사람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 팀은 자신도 놀라워하며 머릿속으로 생각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어. 하지만 새롭게 터득한 이 예민한 감정이 그에게는 꽤 낯설게 느껴졌다. 오히려 자신이 게드소 씨의 내면을 들여다본 것이 부끄럽게 느껴져 다소 의례적으로 인사를 하고 회사를 빠져나왔다. 햇살이 가득한 거리로 다시 나선 팀은 천천히 집을 향해 걸었다. 거의 몇 분에 한 번꼴로 누군가가 그를 불렀고 그는 쾌활하게 답을 해주었다. 쾌활함. 군대에서 발견한 그 덕목은 이제 거의 습관이 된 듯 했는데 비록 무의미한 몸짓이기는 해도 뭔가를 감추는 데는 꽤나 유용했다. 삶을 다시 시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라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키트는 그와의 믿음을 지켜왔고 그의 직장은 온전히 보존되어 있었다. 군대에 있을 때 이따금씩 전우들끼리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눌 때면 그들이 한결같이 원했던 것은 여자친구의 충절과 직장의 보전이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정지된 느낌, 움직임이 사라져버린 그 느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는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 어쩌면 이 망할 놈의 제복을 벗어버리면 이 난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때 누군가 뒤쪽에서 뛰어오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프랭크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꽁충꽁충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저희 집 앞을 막 지나가시더라고요. 프랭크는 헐떡이며 말했다. 전 메리를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가구를 좀 보러 가기로 했거든요. 벌써 가구 준비를? 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 바로 결혼을 할 건 아니에요. 청년은 진지하게 대답했다. 형님께 조언을 구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죠. 저희 부모님은 좀 더 기다리려고 하세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내 조언을 듣고 싶다면 팀은 프랭크의 말을 잘라 이야기했다. 내가 이야기해줄 수 있는 얘기는 기다리지 말라는 거야. 떠나기 전에 결혼을 하도록 해. 청년의 열성적인 얼굴이 분홍빛으로 물들었다. 형님께 그런 말씀을 들으니 무척 기쁩니다. 그는 더듬거리며 말을 이었다. 신부한테는 만만치 않은 일이죠. 그런데 메리는 하는 편이,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게 자신에게 아무래도 힘이 될 거라고 해요. 하지만 물론 저희 어머니는 자네에게도 역시 그게 나을 거야. 다시 돌아왔을 때 말이야. 팀이 말했다.
지속해 나갈 무언가를 제공해 주거든 곧바로 무언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지. 말하자면 바로 명령이 떨어지는 거라고나 할까. 모든 게 수월해지지. 그는 메리를 위해 이 젊은 친구에게 자신이 터득한 것들 가운데 몇 가지를 열심히 전수해 주었다. 하지만 그가 터득한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 폭탄으로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것 말고 무엇을 터득했을까? 처음 출격을 했을 때나 15번째 출동을 했을 때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였다. 전쟁에서는 사실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오히려 악화되기만 할 뿐 나아지는 것은 없었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전우들이 반쯤 취한 채로 지낸 것이었다. 하지만 전투기 조종사는 술을 마실 수 없었다. 차갑게 깨어있는 머리로 죽음과 대면해야만 했다. 하지만 그가 직면해야 했던 것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 자신의 죽음이 아니었다. 다른 많은 동료들의 죽음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물론 일반인들은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몇몇 병사들에게는 상념에 젖어들지 않는 능력이 있었다. 하지만 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었다. 그는 늘 상상력으로 인해 힘에 겨웠다. 출격을 마치고 돌아갈 때면 매번 자신이 한 일, 그 여파에 대해 상상을 했다. 하지만 다음에도 그는 같은 행동을 반복해야만 했다. 그의 매제가 될 그 청년 역시 상상력이 풍부했다. 이마 위의 주름살과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었다. 고향으로 돌아올 즈음이면 많이 변해 있을 터였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고 청년은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놓고 있었다. 그는 마치 팀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것처럼 잠시 후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군대 생활이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고되셨나요? 아, 그는 벌써부터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꽤나 고역이지. 팀이 엄숙하게 말했다. 그래도 물론 주어진 일은 반드시 해내야 하지. 책임감이 필요해. 어느 정도는 말이야. 저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청년이 대답했다. 그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결국 그게 전부였다. 두 사람은 문 앞에서 헤어졌고 팀은 그의 방으로 올라가 조용히 문을 닫고 창가에 놓여있는 안락의자에 가앉았다. 그는 키트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지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잠시 후 그의 어머니가 문을 두드렸다. 키트한테서 전화 왔다. 어머니가 말했다. 예. 팀은 대답을 한 뒤 전화를 받으러 갔다. 오는 거지? 키트가 물었다. 물론이지. 그가 말했다. 바로 갈게. 시내에 가서 옷을 사는 것 좀 도와줄래? 그래, 재밌겠다. 키트가 말했다. 물론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었지만 새 옷이 그토록 낯설게 느껴질 수가 없었고 서랍 속에 군복을 넣을 때에는 마치 무언가를 땅에 묻는 듯한 기분이었다. 두 사람은 오전 내내 즐거운 기분이었지만 팀은 키트에게 게드소 씨가 예전의 일자리를 그대로 제공해 준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자신이 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팀이 집에서 맞이하는 첫날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도 점심 식사를 할 겸 집에 들렀는데 가족들은 모두 그의 갈색 트위드 정장을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전보다 몸이 많이 좋아졌구나. 어머니가 다정하게 말했다. 그래도 전쟁에서 얻어온 게 있구나. 팀, 집에 무사히 돌아온 것도 다행이지만 말이야. 이제 그녀는 그의 팔도 보지 않고 아들을 바라보는 법을 터득했다. 팀은 웃어 보였다. 대답을 하는 것보다는 미소를 짓는 것이 훨씬 더 수월했다. 그는 이미 그 점을 깨닫고 있었다. 고맙게도 잠시 후 아버지가 그가 해야 할 또 다른 대답 하나를 대신해 주었다. 게드소 씨가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하게 해주신다든? 그의 어머니가 이렇게 물었을 때였다. 아버지는 지체 없이 입을 열었다. 물론 게드소 씨는 일자리를 보존해 두었지. 하지만 팀은 다른 일을 염두에 두고 있을지도 몰라. 평소에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집이었지만 아버지가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씀하실 때면
어머니도 침묵을 지키셨다. 아버지의 눈빛을 대하자 처음으로 그 정지된 느낌이 한결 가시는 듯했다. 아버지는 과연 그의 상황을 이해하고 계신 걸까? 오후엔 뭘 할 거니? 아버지가 물었다. 4시까진 아무 일도 없어요. 그가 대답했다. 4시엔 키트와 함께 그녀의 친구들이 준비한 환영 파티에 갈 계획이었다. 사무실에 한번 들리겠니? 아버지가 말했다. 너하고 일 문제로 할 얘기가 좀 있어서 말이다. 예, 그럴게요. 팀이 말했다. 하지만 팀은 아버지가 어떤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는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오래전 아버지가 그에게 변호사가 되어 회사로 들어오라고 했을 때 그는 강하게 반발을 했다. 그는 늘 기계에 애정을 품어왔고 특히 전기 쪽에 관심이 많았다. 팀은 아직 미개발된 분야에 전기를 사용하는 측면에서 여러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다. 그건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의 일이었다. 지난 3년간 자신이 그런 창작 습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도 그 정지된 느낌을 유발시킨 한 요인이었다. 전쟁은 끊임없이 행동하기를 요구했다. 잠시 쉬고 있는 때조차 다음 행동을 위한 중간 단계에 불과했다. 팀은 오랫동안 깊이 생각이 잠기는 습성을 잃었던 것이었다. 아버지의 사무실은 여전했다. 책장은 회색빛 책들로 빽빽했고 책상 위로는 서류 종이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들어오거라. 아버지가 안경 너머로 그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팀은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 옆에 놓인 의자, 그러니까 아버지의 의뢰인들이 늘 자리를 잡고 앉아 그들이 고민을 토로하는 그 의자에 앉았다. 아버지는 소송 관련 서류들을 서랍 속에 넣었다. 내가 게드소 씨에게 가기 전에 얘기를 좀 하고 싶었단다. 너 기억하니? 언젠가 내게 새로운 모양의 전기 타자기를 하나 만들고 싶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지? 아주 괜찮은 아이디어였지. 내가 제대로 기억하고 있다면 말이다. 전 그때 이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팀이 말했다. 게드소 씨는 관심을 보였었지. 아버지가 말했다. 난 내가 다시 시도하려 하지 않을까 생각했었단다. 내게 말해주고 싶은 건 게드소 씨가 제시하는 조건에 만족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게드소 씨는 특허권과 소유권을 완전히 소유할 거야. 내 생각에는 내가 직접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구나. 우리 회사의 블레어를 내 대리인으로 선임해주마. 내가 원한다면 말이다. 게드소 씨에게 정권을 넘겨줄 이유가 없지. 창밖으로 붉은 단풍나무 가지가 깃발처럼 흔들렸다. 지난달 프랑스에서 행진을 할 때 한 소녀가 창밖으로 몸을 기울이고 미군을 향해 깃발을 흔들었었다. 북을 치며 행진하는 병사들의 발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는 지프를 타고 대열을 이끌었고 부대는 마을을 휩쓸며 지나갔다. 다음 날 밤 그는 프랑스 기지에서 출격해 독일의 한 마을을 폭격했다. 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아버지가 부드럽게 말했다. 팀이 얼굴을 붉히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어떻게 아셨어요? 그는 책상 너머에서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정지된 듯한 기분일 게다. 아버지가 말했다. 아무것도 현실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게야. 그걸 어떻게 아시죠? 그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아버지는 자신을 이해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사실 그 역시 아버지에 대해 이렇다 하게 신경을 써본 적이 없었다. 그에게 아버지의 이미지는 그저 구부정한 큰 키에 회색 정장을 입고 회색 머리칼과 회색 눈을 가진 상냥하고 항상 바쁜 그런 모습이었다. 다시 이전에 하던 일을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키트와 결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확실한 게 없을 거야. 그렇다고 후퇴할 수는 없지. 넌 거꾸로 가고 싶진 않아. 하지만 어떻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겠지. 아버지가 말을 이었다. 바로 그거예요. 팀이 웅얼거렸다.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전쟁이 남기는 가장 커다란 문제는 어떻게 현실을 되찾느냐 하는 거란다. 아버지가 깊이 생각에 잠긴 채 말했다. 그건 전쟁이라는 것이 비현실적이기 때문이지. 제겐 끔찍할 정도로 현실적인 것 같은데요? 팀이 말했다. 현실적인 건 오직 삶뿐이란다. 아버지가 말을 받았다. 너도 삶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고. 그런데 돌아가는 법을 모르겠어요. 팀은 나지막이 말했다.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전쟁을 하는 동안 다른 느낌들을 잊어버린 게지. 아버지가 말했다. 전쟁을 치르면서 너무 많은 걸 느꼈기 때문에 다른 느낌들이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팀이 대답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내가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난 내 엄마와 결혼하고 싶지 않았단다. 팀은 말했다. 전 아버지가 군인이셨던 걸 잊고 있었어요. 1918년에 프랑스에서 전쟁을 치렀지. 아버지는 평온하게 말을 이었다. 너처럼 폭격을 하는 그런 거창한 직무는 아니었고 그저 육박전이었지. 필요할 땐 총검을 갖고 전투를 벌이기도 했지. 순간 아버지의 얼굴에 고통스러운 표정이 스쳤지만 이내 사라졌다. 하지만 난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육체적 행동에 길들여지고 말았지. 전쟁을 치르는 모든 병사들이 그렇듯이 말이다. 아버지의 직접적이고 폭력적이고 육체적인 모습이 쉽게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았다. 이 조용한 사무실에 자리하고 있는 저 차분한 회색빛 신사가 설마 어머니에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팀이 갑자기 질문을 던졌다. 전 아직 키트에게 얘기를 못했어요. 잘했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걸 얘기해선 안 돼. 내가 여전히 그 아이와 결혼하고 싶다면 말이다. 전 누구하고든 결혼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는 것 같아요. 팀이 말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치 그가 자신의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묘하게도 이 중년의 남자 앞에서 벌거벗은 느낌이 들었다. 그건 간단히 말해 현실감을 잃었기 때문이란다. 아버지가 의자 뒤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다. 나 역시 그 과정을 겪어야 했지. 그리고 당시 내 아버지의 사무실이었던 이곳에 들렸었는데 이곳이 마치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곳처럼 여겨졌단다. 내 귀는 북소리와 행군하는 발걸음 소리로 가득했고 명령에 익숙해져 있었지. 군에 있을 당시에는 매 순간 명령 속에 살았으니까 생각이란 걸 할 필요가 전혀 없었지. 생각하는 습관을 점차 잃게 된 거야. 누군가가 명령을 내리지. 이걸 해라 라고. 그러면 난 그걸 하면 되는 거야. 아주 쉬웠지. 난 총검을 쓰는 걸 싫어하는 것 외에는 별 문제가 없었지. 팀이 숨을 죽였다. 그는 폭탄을 투하하는 것을 싫어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은 견딜만 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하실 수 있었어요? 그가 물었다. 난 그때 24이었지. 아버지가 말했다. 운 좋게도 이미 대학은 졸업한 상태였어. 너처럼 말이다. 내 할아버지가 내게 한 소송 사건의 서류를 건네주면서 잘 검토하게 한 뒤 보고서를 써내라고 했지. 한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였지. 때문에 난 보고서를 써낼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그것조차 현실감이 없어 보였지. 내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던 게 생각이 나는구나. 아마도 숱한 생명을 사라지게 만들었을 내가 무엇 때문에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나 하고 말이야. 어머니에겐 아무 얘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팀이 물었다. 어머니란 말을 입에 담기가 쉽지 않았다. 여린 눈빛에 키트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책상 위로 몸을 구부리며 단호하게 말했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거라. 내가 얻은 결론은 그거다.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려 할 때마다
소통이 단절이 되곤 했지. 오직 전쟁을 겪어본 사람만이 그걸 이해할 수 있단다. 그들은 그저 내가 상처를 입은 것뿐이라고 간단히 치부해버리지. 그러고는 다시는 나를 이전과 같이 대하지 못했지. 아버지의 이마 위로 살짝 땀방울이 배어나왔다.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거야, 팀. 아버지가 말했다. 조용히 내 안에 담아두고 넌 그저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 된다. 삶을 시작하라고요? 팀이 아버지의 말을 되물었다. 그래, 일단 시작을 하는 거야.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일을 시작하고 사랑을 시작하는 거다. 내 느낌이 어떤지는 상관하지 말거라. 일단은 그런 척 연기를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어쩌면 꽤 오래 걸릴 수도 있겠지만 느낌이 돌아올 게다. 그런 다음에는 주변에 다시 현실성을 띠게 되지. 두 사나이는 책상 위로 몸을 기울인 채 서로를 응시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처음으로 폭격을 해야 됐던 때를 기억하니? 처음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았겠지. 팀은 물론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첫 번째 임무는 독일 국경 근처의 군수 공장을 폭격하는 일이었다. 팀은 긴장한 탓에 조준이 그 이후의 것들만큼 정확하지 못했다. 공장 근처 집들에서 불꽃이 피어올랐고 사람들이 마치 개미처럼 불이 나게 도망쳤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일에 욕지기가 났다. 하지만 넌 해냈고 또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했지. 아버지의 말에 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넌 지금 바로 그렇게 하는 거야. 아버지가 말했다. 처음에 넌 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결국 해냈지. 그리고 계속해서 할 수 있었고. 그런 것처럼 머지않아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될 거야. 아버지 말씀이 옳아요. 팀이 천천히 말했다. 맞는 말씀이세요. 그러고는 몸을 일으키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 일은 말씀하신 대로 추진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듯 대답을 하며 몸을 뒤로 젖혔다. 사무실 안이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아버지는 그의 눈앞에서 다시 회색빛 인사가 되어 있었다. 고마워요, 아버지. 그가 간신히 입을 열고 말했다. 아버지는 서랍을 열고 좀 전에 집어넣었던 서류를 다시 끄집어냈다. 고맙기는. 이미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아버지가 무심한 듯 말했다. 팀은 다시 햇살이 가득한 거리로 나선 뒤 심호흡을 했다. 키트를 만나기에는 여전히 이른 시간이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키트의 집으로 직접 찾아갈까? 그녀는 지금쯤 집에 있을 것이다. 그는 전차에 올라 8개의 블록을 지나서 내린 다음 모퉁이를 돌아 그녀의 집 앞으로 향했다. 과거에 늘 다니던 길이었다. 키트! 그가 소리쳤다. 그녀의 발소리가 들려오더니 이어 계단 난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키트의 모습이 보였다. 그녀의 노란색 머리칼이 두 뺨 옆으로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집에 아무도 안 계셔? 응, 엄마는 모임에 가셨어. 아래로 내려와, 키트. 그녀는 조금은 주저하며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아직 옷을 제대로 안 입었어. 보면 우스울 텐데. 엄마 일을 도와드리고 있었거든. 이제 갈아입으려던 참인데. 키트는 파란색 바지에 오래된 스웨터를 입고 있었는데 눈가가 얼룩져 있었다. 너 울었구나. 팀이 말했다. 키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그냥 눈을 좀 비볐어. 먼지 때문에 그래. 다락방을 청소했거든. 하지만 팀은 키트가 울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이 흔들리거나 하지는 않았다. 죽은 자식들을 보며 또는 폐허로 변한 집 앞에서 통곡하는 여인들을 그동안 수도 없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명령이 뭐였더라? 삶을 시작하라.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셨다. 키트, 난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 마른 입술로 이야기를 건네며 팀은 손으로 키트를 끌어당겼다. 집으로 돌아오고 계속 정신이 없어서 아직 묻질 못했어.
키트, 우리 언제 결혼하지? 아, 그녀의 가슴 속으로부터 작은 외마디 소리가 새어나오며 힘없이 그에게 몸을 기대어오는 게 느껴졌다. 난 자기가 청혼을 하지 않을 줄 알았어. 이제 더 이상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했어. 키트가 울었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다. 우리 당장 결혼하자, 키트. 언제? 오늘이든 내일이든 내가 날짜와 시간을 정해. 난 그대로 따를 테니까. 키트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팀, 진심이야? 물론이지. 팀이 믿음직스럽게 말했다. 일주일 뒤 오늘 하기로 해, 팀. 그 정도면 시간은 충분해. 웨딩드레스 외엔 모든 게 다 준비가 돼 있어. 우리만의 공간으로 이사를 하고 거기서 신혼을 보내는 거야. 나도 이제 제대로 삶을 시작하고 싶어. 그동안 너무 오래 기다렸어. 일주일 후 오늘 우린 함께 시작하는 거야. 팀이 말했다. 키트는 그의 어깨에 다시 머리를 기대고 안도의 한숨을 내쉰 뒤 눈을 감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손을 쥔 채 자신의 뺨을 키트의 머리에 맞대었다. 고요함 속에서 그렇게 함께 서 있는 사이 팀은 무언가 그의 가슴께에서 희미하고도 아련하게 쿵쿵 하고 뛰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건 그의 심장이었을까? 청개구리 이무영. 지게 작대기만큼씩이나 한 구렁이가 득실거리는 지붕을 타고 떠내려가며 사람 살리라고 고함고함 치다가 잠을 깨고 나니 정말 억수처럼 비가 쏟아진다. 얼마를 오려는지 천둥을 한다, 번개를 친다, 호들갑을 떨고 야단이다. 첨지는 벌떡 일어나는 길로 문을 열어 젖히었다. 어느 때나 되었는지 세상은 괴괴하고 오직 빗소리만이 억척스럽다. 허, 이거 너무 과히 오시는군. 첨지는 입맛을 쩍쩍 따시며 누웠던 머리맡에서 대와 쌈지를 더듬는다. 담배를 한 모금 빨고는 또 한마디 되풀이한다. 허, 너무 과해. 빗줄기는 한결같다. 그는 일찍이 이렇게 무섭게 퍼붓는 비를 본 적이 없었다. 번개불에 퍼뜩 비치는 낙순물이 커다란 고드름 같다. 그것은 비라기보다는 차라리 폭포였다. 그렇다고 바람 한 점 없다. 폭포의 물확처럼 낙순물 자리에 허연 거품이 부걱대는 것이 번개불에 비친다. 첨지는 정말 집이 뜨기나 할 것 같은 불안을 느끼었다. 혼자 우두커니 앉았는 것이 무시무시해 견딜 수가 없다. 그는 견디다 못해서 토방 쪽으로 달린 문을 열어젖히고 아내를 불렀다. 여보게. 아내도 잠이 깨었던지 왜 그러슈? 하고 인차 대답을 한다. 비가 몹시 퍼붓는데 거 비설거지 했나? 며칠 전부터 끄물대는 날씨에 비설거지 안 했을 리가 없다. 다 했어요. 첨지는 덤덤히 또 앉았다가 또 아내를 부른다. 여보게. 다 했다니까 그래요. 정신도 어째 그러슈? 어제 멍석 들여놓다가 넘어지는 것을 보고도 그러슈? 에이, 멋대가리도 없지. 사람이 부르면 벌떡 일어나 나올 게지. 누워서 이러니 저러니. 첨지는 혼잣말처럼 하고 혀를 끌끌 찬다. 오손도손한 맛이 없는 아내에게 대한 불만이 자꾸 부풀어가더니 일종의 억설로 변한다. 빌어먹을 것. 저건 비가 이렇게 내리 퍼붓는데도 걱정도 안 되는 모양이지. 그 공든 논다랭이가 사태가 나든 말든 그저 잠만 쿨쿨 자면 그만인 게야. 억울한 소리였다. 젖먹이가 젖꼭지를 물고 늘어져 돌아 누울 수도 없어 징컨하니 누워는 있으면서도 아까부터 근심이 되어 잠을 못 이루고 있는 판이다.
그는 되레 이렇게 남편을 원망한다. 에이, 멋대가리도 없지. 비가 이렇게 쏟아지고 하니 걱정도 되련만 뭘 혼자 궁성거리고만 있어. 잠이 깼거든 건너와서 걱정이라도 같이 하면 오죽이나 좋아. 허참, 너무 과하게 오는걸. 남편이 걱정하는 소리를 들은 아내는 젖먹이를 들쳐안고 건넌방으로 건너갔다. 벼락을 치는지 멀지 않은 데서 와직근 뚝딱 요란하다. 첨지는 입만 쩍쩍 다시고 있다. 허, 너무 과해. 이놈의 비가 이렇게 퍼붓다가는 암만 해도 일을 저지르려나 보다. 최첨지 내외가 이토록이나 비를 무서워하는 데는 까닭이 있다. 가물면 가물다고 애를 태우고 비가 조금만 과한 듯하면 또 장마질까 몸이 달아하는 짓은 농부들의 상정이다. 그러나 첨지가 비를 기우하는 데는 각별한 이유가 있다. 그의 유일한 농터인 노루맥이 단마지기가 사태를 입을까 겁내서다. 농군 쳐놓고 제 농터에 애가 안 쓰일까마는 첨지의 노루맥이 단마지기는 실로 눈물겨운 이야기가 숨어있는 것이다. 최첨지는 40이 되도록 구면장이던 김달순의 집 머슴을 살았다. 그의 아버지는 세장수였다. 끈끈이와 세장 하나만 가지고는 이산, 저산을 다니며 새소리를 한다. 새소리치고 못하는 소리가 별로 없었고 또 새들이 제 동무가 찾는 줄 알고 모여들 만큼 능청스럽다. 그 중에서도 그는 종달새 소리와 콩새 소리를 가장 잘했다. 일찍이 상처를 하고 10살 된 아들을 데리고는 들로 산으로 새를 쫓아다니었다. 여름철부터 이듬해 봄까지는 새를 장에 가득히 담아매고 팔러 다닌다. 술도 담배도 모르는 청교도 같은 사람이었다. 어느 해 늦은 봄이었다. 그는 아들한테 새장을 들려 이고장으로 새를 잡으러 왔다가 까치 독사의 발 뒤꿈치를 물린 것이 덧나서 달포를 고생하다가 숨을 거두었다. 그해 장보기는 14살이었다. 고아가 된 그는 이 집 저 집으로 다니며 푼 머슴을 살았다. 낯질조차 못하는 그가 반세경을 받기까지에는 3년이나 걸렸다. 제법 농사 묘리도 알게 되고 철도 찾을 줄 알만 하더니 온데간데 없이 4-5년 동안 종적이 없어 동리 사람들도 까마득히 잊고 있을 무렵 장보기는 떠날 때처럼 소문도 없이 이 동리로 찾아들었다. 강원도 문막에서 머슴도 살다 한 1년 고기잡이에도 따라다녀 봤다는 것이었다. 그 해부터 김달순의 집에 머슴을 살기 시작해서 10여 년을 살았다. 그러다가 35살에 마침 장말 동리에 소생도 안 딸린 과부가 들어와서 장가를 들고 살림이라고 차렸던 것이다. 소반 한 개, 상사발 두 개, 대접 두 개에 종지 한 쌍, 독저 두 매, 숟가락 두 켤레. 이것이 그들의 살림 미천의 전부였다. 송곳 꽂을 만한 땅이 있으니 만무했다. 김달수는 꽝의 병아리처럼 야가 빠진 사람이다. 사람이 무던에서 부리다가 살림을 난다니까 발랑 나자빠졌다. 그래서 동리 사람들이 서둘러 천수답 서마지기에 따비밭 한 떼기를 마련해 주어 농사라고 시작을 했다. 이 따비밭 밑으로 평평한 잔솔밭이 있다. 장보기는 이 솔밭에 눈독을 들여 개간을 시작했다. 3년이나 걸려 제법 밭골을 만들어 놓더니 하루는 동리 사람을 보고 살리는 셈치고 매 호당 하루씩만 부역을 해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이다. 노루맥이 잔등을 끊어서 구장집 뒤로 흐르는 산골물을 따비밭으로 끌어다 논을 풀겠다는 것이었다. 에이, 미친 사람. 자네가 일평생을 두고 파보게나. 그게 얼마라고 그러나. 부역이 싫어서가 아니었다. 모두들 그렇게 생각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에 있어서 불가능한 일이기도 했던 것이다. 봄에는 멀쩡해도 그 자식이 천치라니까. 접시로 바닷물을 풀어 덤비는 놈이나 뭐 다른가.
이렇게 욕들을 하니까 점직해서 물러나앉고 만다. 그러나 장보기는 마음을 다 잡아먹었다. 남들이 그러면 그럴수록에 노루맥이 잔등을 끊어 보이리라. 그래서 물이 콸콸콸콸 따비밭으로 내리밀리는 것을 보여주리라. 이렇게 이를 악물었다. 속이 메인 사람은 아니다. 한번 결심을 하면 곰처럼 외골로 내뻗는 것이 그의 천성이다. 그는 그 이튿날로 아내와 같이 이 대공사에 착수했던 것이다. 그야말로 접시로 바닷물을 말리자는 것이나 진비없는 노릇이었다. 노름에게 잔등만 해도 오덕산의 서벽이 무너져 모여 이루어진 등성이다. 거기다가 수백 년을 두고 되어 내려온 골짜기는 한길 푼순화된다. 이 골짜기 물을 막고 잔등을 끊어서 물을 따비밭으로 끌자는 것이다. 엄두도 못 낼 엄청난 공사다. 그러기에 논이 없는 이 산골짜 사람들이 수백 년을 두고도 아무도 생각을 못한 채 골짜기는 해마다 폐이었고 등성이는 해마다 도두어져 왔던 것이다. 이 산등을 자르자는 것이다. 이 첨지가 개간공사에 착수하면서부터 동리 사람들은 그들을 잊고 살았다. 말만 논이지 전쟁이 일어난 후로는 두 번밖에 모를 꽂아보지 못하고 매미를 심어 서마지기와 따비밭 한떼기를 붙일 때에나 동리 사람들 눈에 띄었지 그 밖에는 언제 나가서 언제 돌아오는지 며칠씩 먼 빛으로도 못 보는 날이 퍼언했다. 첨지는 언제나 아내와 같이 일어난다. 아내와 같이 부엌에 들어가서 불도 떼주고 물도 길어다 주고 상도 보아준다. 대개는 부뚜막에서 같이 밥을 먹는다. 시래기국이라도 끓여야 상이랍시고 보아 그것도 대개 부엌바닥에서 틀에 방석을 깔고 앉아 먹어치운다. 그러고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아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첨지 아내는 투실투실하게 생긴 밉도 곱도 않은 중년 부인이다. 어려서 출가를 했다가 철나자 학교 공부를 한 남편한테 소박을 맞고 씨앗을 보고서도 5년 동안이나 잠자코 부엌대기 노릇을 했건만 씨앗의 요사는 날로 늘어가고 남편의 학대는 날로 심해서 갈아입을 옷 한 벌만을 꾸려 싸가지고 드난이나 살까 해서 나왔던 길에 첨지와 중신이 된 것이다. 재물도 그는 탐하지 않았고 고생도 겁을 내지 않았다. 남편이 거들떠 보아주면 했고 거들떠 보지 않더라도 쫓아내지만 말아주면 오직 이것만을 빌며 살아온 여인이다. 그는 첨지를 은인으로 섬겼다. 부처님 이상, 하느님 이상 받들었다. 자기도 굶고서도 잘 먹어놓으라 새 꾀기를 잘라서 이를 쑤시는 것을 볼 때마다 그는 눈물이 글썽해진다. 읍내로 새벽나무를 팔러 갔다가는 낯반지니 댕기까미니 사들고 와서는 아이들처럼 좋아한다. 든직은 하나, 잔재미가 없는 아내는 누가 그런 거 사오랬나? 너무 고마워서 핀잔을 주는 것이건만 첨지는 혹여 아내가 자기를 지금의 고생살이를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나 아닌가 싶어 우울해지던 것이다. 한 번은 장에서 오더니 눈을 감고 입을 벌리라고 한다. 싫대도 귀엽고 입을 벌리고는 눈깔사탕 한 개를 툭 털어넣어 주어 부지 중에 눈물이 좌르르 쏟아진 일이 있다. 그런 후로는 첨지는 아내를, 아내는 첨지를 믿는 줄 알았고 사랑하는 줄도 알았다. 아내가 잉태를 하자 그는 미친 듯이 좋아했다. 그것이 또 아들이었다. 그들이 개강공사를 시작한 것도 이 아들이 방긋 웃기 시작한 무렵이다. 어린 것은 나무 그늘에 눕히고 첨지 내외는 일에 착수를 하다 어린 것이 깨면 아내는 젖을 물리고 남편은 담배를 붙인다. 이 시간만이 그들에게 주어진 휴식 시간이었다. 달밤이면 그들은 곧잘 저녁도 산에서 끓여 먹고 남들이 잠든 후에야 집에라고 돌아온다. 2, 3년 동안 그들은 완전히 산 속에서 산 셈이다. 이래서 이루어진 보또랑이다. 그 보또랑을 흘러내리는 것은 물이 아니다. 그들 부처가, 아니 어린 만석이도 쫓아 따라다니며 그들의 흉내를 내었다.
그들 부처가 3년간 흘린 피와 땀이었다. 논에 물을 끌던 첫날은 온 동리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축복했다. 그는 그날 밤은 물고에 앉아서 세웠다. 셀력에 물이 흥건한 것을 보고야 그 자리를 일어섰었다. 첨지는 자꾸 우러져서 견딜 수가 없었다. 아내도 남편의 어깨에 얼굴을 파묻고 그대로 흐느껴 울었던 것이다. 그 후 5년간 첨지가 이 노름액이 단마지기에 바친 정성을 기록하기에는 이 지면은 너무 짧다. 작자는 다만 그들 네 식구가 오직 이것으로 연명을 한다는 사실만 부기에 둔다. 그런데 작년 봄, 이 노름액이 일대에 이변이 돌발했다. 작년이라면 바로 일본 놈들이 최후 발악을 하던 해다. 일본 본토에 적군이 상륙을 한다고 대칼과 몽둥이를 준비시키고 조선 백성들까지 죽음을 같이 하기를 강요하고 위협하던 실정이다. A의 새로 만든 비행장에 공급할 화약을 이 노름액의 골짜기에다 묻기 위해서 일대 공사를 일으킨다는 풍설이 돌기가 무섭게 보국대가 물결처럼 밀려들었다. 간 겨울에도 그런 말이 있어 측량기수가 달포를 두고 왔다 갔다 한 일이 있었지만 이렇게 급히 서두를 줄은 몰랐었다. 놈들 앞에는 파리 목숨 같은 조선 백성이다. 매일 300여 명씩을 들이몰아서 달구치더니 노름액이 잔등 위를 벌집처럼 파젖혔다. 골짜기는 되레 등성처럼 가로막히고 보또랑이 그대로 신장로가 되어 그러고 보니 만일 비가 온다면 산골물이 한 길이나 되는 골짜기 턱을 넘을 도리는 없고 툭 트인 보또랑을 따라서 논으로 내리밀릴 밖에 없었다. 첨지는 눈이 뒤집혀 감독으로 온 병정을 붙들고 애걸도 해보았으나 귀싸대기만 얻어맞았다. 노름액이 잔등은 아주 잘리었고 그의 논 옆으로 트럭이 몇 대씩 드나들도록 탄탄대로가 되고 말았다. 그러다가 8월 15일을 맞은 것이었다. 최첨지의 10년의 공은 이 몇 달 동안에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 버렸다. 그는 땅을 치며 울었다. 울면서도 개수공사에 착수를 했다. 그러나 만여 명이 반년을 두고 파젖힌 골짜기에 쌓인 흙을 가져다가 신장로 어귀에다 방죽을 쌓기도 했다. 그래서 산골물을 전대로 골짜기로 빼자는 것이다. 노름애기를 한자루의 괭이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 첨지는 그저 큰 장마만 지지 않기를 하늘께 축수하는 도리밖에 없었다. 큰 비만 오면 오덕산에서 내리밀리는 물이 그대로 그의 논을 휩쓸지도 모른다. 이래서 그는 빗소리가 좀 요란만 해도 끌탕을 하고 돌아다닌다. 그는 청소를 쪄다가 보뚝을 새로 막기 시작했다. 모두들 기분이 떠서 일이 손에 잡히지를 않을 때라 누구 하나 조력해주는 사람도 없었다. 남들은 만세를 부르고 술을 마시고 서울로, 읍내로 장사들을 다니고 할 때도 그는 날마다 삽과 괭이를 들고 제방을 쌓았다. 그 제방이 반도 못 되어서 이번 비를 겪은 것이다.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첨지는 논으로 뛰어 올라갔다. 밤새도록 그렇게 퍼부어댔으니 그까지 어리만 해놓은 제방쯤은 간대도 없으리라 싶었다. 그러나 가보고는 숨을 휴 내돌렸다. 다행히 뜨쩍거려 놓은 옆으로 물이 새고 제방에는 3분지 1도 물이 차지 않는 것이었다. 이런 정도라면 사흘쯤은 퍼부어도 끄떡없을 성 싶다. 집으로 내려가려니까 조바심이 나던지 젖먹이를 들쳐업고 허우단심 기어올라오는 아내와 마주쳤다. 어린 것은 뱃속이 성치가 않은지 잡는 소리를 한다. 뭐 타러 와? 내려가! 하고 첨지는 이만큼 서 소리를 쳤다. 어때유? 괜찮어유? 아내도 맞소리를 지른다. 괜찮어. 내려가. 첨지는 사실 어깨춤이 나왔다. 그는 춤을 추듯 아내 옆까지 내려와. 그런 걸 괜시니 간을 졸였지. 그러나마나 비가 좀 그쳐야 할 건데. 하며 아내는 하늘을 쳐다본다.
저 빌어먹을 놈의 청개구리가 저렇게 울어다니 어디 그칠 것 같은가. 오늘 하루만 어제처럼 퍼부어대면 그까지 청솔까지로 어리한 거 뭐 힘을 쓴다던가. 밑바닥도 굵직한 돌을 올려놨으니까 좀 힘을 쓰려나 모르겠네만서도 중턱부터야 내리지르는 골짜기물에 자칫하면 푹 패어나갈 텐데. 이렇게 걱정걱정하며 그들은 집으로 내려왔다. 내려오면서도 첨지는 그저 그만하고 날이 번쩍 드들더이다 마음으로 비는 것이다. 금년도 연사는 쏠쏠할 것도 같고 이로부터만 날씨가 제대로 해준다면 아무리 줄 잡아도 일곱 섬은 먹을 것 같았다. 뒤뜰 서마지기에서도 쌀 가마나 떨어지겠지. 그러면 올해에는 기어코 만석이란 놈도 학교회를 보내야지. 이런 궁리를 하는 판에 채 박지도 않은 하늘에서 굵다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을 한다. 그러더니 채 연화문 발도 옮겨놓기 전에 이마박이 아플 만큼 내리갈긴다. 집에까지 불과 연화문 칸 푼수밖에 안 되는 거리를 뛰어왔건만 그대로 쪼르르 젖고 말았다. 첨지는 조반상이 들어올 때까지 어제 깎다 둔 나막신이나 깎으리라고 들고 앉아보았으나 통 일이 되지를 않는다. 두어 번 끌끝으로 홈을 파다가는 원망 가득한 눈으로 빗줄기를 바라다 본다. 낮이라 그렇지 간밤보다도 훨씬 더 세찬 것 같다. 한자 턱이나 되는 토방 위까지 물방울이 튀어오른다.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마당 한복판에서 엄지손가락 폭이나 되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몸부림을 치고 있다. 허, 이거 참, 얼마나 오시려고 이러는가. 첨지는 남학신이고 다 잊어버리고 무료환히 앉아서 한탄만 한다. 순식간에 울 및 돌창이 넘어 물이 마당 안으로 흘러퍼진다. 시뻘건 흙탕물이다. 첨지는 일어나가서 돌창 물기를 좀 터놔야지 생각은 하면서도 그대로 앉아있다. 그까짓껏 집이야 뜰 테면 뜨라지 하는 막맘도 든다. 그러나 그럴 수도 없어 우장을 뒤집어 쓰고 물기를 트는데 아내가 아침을 먹으라고 소리를 지른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성이 벌컥 치받치었다. 그는 소리를 벅 질렀다. 아, 눈깔로 보지도 못해? 돌창 치는 놈 보고 밥을 먹으라면 어떡하잔 말이여? 그깟 물에 집 떠나갈까 겁나우? 그 비를 맞아가며 법석이게. 어서 들어와요. 그 찬비를 맞고 그러다가 병이나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못 들은 채 돌창을 치고 들어와 상을 받았으나 도무지 식욕이 나지를 않는다. 질척한 보리밥에 풋고추, 된장찌개를 비벼 몇 술 뜨고는 또 문방만 내다본다. 마음만 조급하지 이렇게 퍼부어대면 수수방관할 밖에 도리가 없었다. 그는 또 남학신을 집어들었다. 만석이는 올 가을에는 학교에 보내준다는 바람에 어디서 연필 꼬투리를 얻어다 쇠발, 개발 그리고 있다. 첨지는 쇠발, 개발이라고 하나 그것을 첨지가 몰라서 하는 소리다. 며칠 동안 앉으면 끄적이더니 이제는 제법 신용을 내어 글자를 만든다. 어린 것이 뛰어나가 놀 생각은 않고 눈만 뜨면 무엇이고 들고 앉아 배우려고 하는 것이 대견한 것보다 오늘은 측은한 생각이 든다. 농사를 망쳐놓으면 학교고 뭐고 다 떼어엎어야지 그 뒤치다거리를 해내는 재간이 없다. 말들은 완전 의무교육이 돼서 돈도 안 든다 해서 용기도 냈던 것이나 안 들기는커녕 해방이 됐답시고 일정시대보다도 갑절이나 추렴이 돌아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같이 조속도 변변히 못 그리는 사람이 농토조차 떠내려 보내놓으면 무슨 장비로 자식 교육을 시키랴. 이런 생각을 하며 자식을 보니 또 마음이 상한다. 첨지는 남학신을 휙 밀어치우고 밖으로 나왔다. 혼자 마음을 졸이기보다 여럿이 모인 사랑에 나가서 섭쓸려 보려는 것이다. 털보 김서방 내 사랑 마루에는 벌써 연화문이나 모여있다가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그렇잖아도 여태 이야기들을 했다네 하고 털보가
두레박 끈인지 쇠고삐인지를 틀고 있다가 껄껄댄다. 그래, 얼마나 알았는가? 알타니, 밤새도록 알았다면서? 괜한 소리지, 알긴 왜? 모두들 껄껄대고 웃는다. 첨지가 무슨 소린지 몰라서 두리번대니까. 날만 꾸물거려도 깨깨 하면서 이렇게 쏟아지는데, 그래 태평하단 말이여. 첨지도 그제야 알아듣고 픽 웃었다. 비만 오면 걱정을 하니까 동리서들은 그를 청개구리라고 별명을 지어 부르는 것이다. 난 그게 무슨 소리라고. 망한 놈의 털보. 하긴 여태 끌탕을 하다가 나오는 길이라네. 거 봐, 그렇다니까. 하지만 뭐 아무리 비가 세차게 온다기로니 그 뚝을 넘기야 하겠는가. 넘나 터지지. 할미새처럼 까불어대는 채서방이 툭 챈다. 이렇게 한 사날 내리퍼붓거든. 그러면 오덕산 물이 큰 골짜구로 몰켜서 폭포처럼 내리패거든. 마침 그 우로 막 헤집어 왔으니까 오죽 잘 패이나. 아름드리 바우가 내리치면서 뚝을 차고 나가거든. 그래 놓으면 그 물이 쓱 쓸어 덮는단 말이지. 그랬으면 자네만 퍽 좋겠네나. 첨지는 너무 야말이 없이 까자발려 놓는데 심사가 틀어졌다. 아무리 장난의 말이라도 나무 일이라고 그렇게 얌체없이 하는 법이 있으랴 싶었다. 털보 김서방이 눈치를 챘는지 뭐 그까지 단마직이 떠내려가면 대순가. 세상만 바로 잡히면 조선 땅이 다 우리네 땅인데 하고 말을 돌려버린다. 그 사품에 이야기는 정치담으로 길을 바꾸었고 최서방도 최첨지도 다시 말은 않았으나 첨지는 끝내 심사가 좋지 못했다. 가만히 집에 혼자 있자니까 쓸데없는 걱정이 생겨 엉벙땡 좀 시간을 보내보려고 나온 것이 마치 그가 차마 거기까지는 상상해보기에도 끔찍스러워 건드리지 못한 데를 체가놈이 까자발려 놓은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잠시 앉았다가 다시 흥철인의 건넌방으로 자리를 옮겼더니 거기서도 자연 노름에게 이야기가 누가 시작한 줄도 모르게 잇대어 나오는 것이다. 첨지는 다시 일어서 나왔다. 이제는 비라기보다 차라리 하늘밑이 빠졌다고 밖에 생각할 도리가 없다. 빗줄기에 뿌연 연기가 일어 천지가 자욱하다. 그동안에 구장집 앞 돌창이 넘어 마당으로 물이 흥건하니 괴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사방을 두루 살펴보나 뿌옇기만 하다. 그는 자기의 마음이 시시각각으로 어두워감을 그것이라고 느끼었다. 불안, 초조, 공포 이런 속에서 그날은 저물었다. 비는 여전하다. 그날 밤은 더 그악스럽게 퍼부었다. 오덕산이 무너지듯 우레소리가 밤새도록 간단없이 계속되었다. 자기 황을 짓짖는 소리가 날 때마다 첨지는 아내를 번히 쳐다보고 아내는 눈만 껌뻑이었다. 아이들도 잠이 덜 들었는지 종래 칭얼대기만 한다. 인젠 다 굶어 죽는가 보다. 이렇게 쏟아지고야 그까지 흙만 긁어모은 게 견디어낼 수 있다더냐. 벌써 영남선은 수천 명이 물에 떠내려갔다던데. 아내는 기가 막혀 말도 안 나오는지 그저 멍하니 불상처럼 털퍽하니 앉았고 첨지는 꼬박이 문지방 앞에 앉아서 아내와 빗줄기를 번갈아 본다. 그것은 흡사 우레 갇힌 맹수였다. 비는 꼬박이 밤을 새워 그 대중으로 퍼부었고 그들 부처는 초저녁에 앉았던 그 자세로 꼬박이 밤을 밝히었다. 세일역에 뛰어 올라가던 첨지는 얼마 안 되어 뭐라고인지 고함을 치며 뛰어내려왔다. 그는 미친 사람 같았다. 첨지의 아내는 뛰어 내려오는 남편을 보고 즉각적으로 깨달았다. 그의 일을 당하고 말았구나. 그러나 아니었다. 너무 좋아서 날뛴 것이었다. 그는 뛰어오는 길로 아내를 얼싸 안을 듯이 하며 끄떡없어 소리를 연발했다. 그러나 기뻐서 날뛴 것도 잠시였다. 비는 여전히 내리붓고 산골짜기 물도 점점 세차게 내리친다. 저녁역에는 불과 한 뼘도 남기지 않았다. 첨지는
거적이란 거적은 다 몰아서 뚝을 덮고 말뚝을 받고 돌을 싣고 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쏟아지는 비와 내리치는 골짜물을 막아낼 수는 없었다. 아니, 그보다도 빗줄기는 여전하지 않은가. 첨지내외는 그날 밤도 꼬박이 세웠다. 날이 밝기를 기다리다 못한 첨지는 아직도 쉴 줄 모르고 퍼붓는 비를 맞아가며 노루매기로 기어올라간다. 내려쓸기만 했다면 그대로 골짜기에 거꾸로 넘겨박혀 죽어버리리라 했다. 사랑하는 처자를 굶겨 죽이기보다는 그것이 얼마나 수월한 일일지 모른다. 지척을 분간할 수도 없는 골짜기를 그는 허우단심 기어 올라가다가 어디선지 철벅하며 물이 허리에 찬다. 터졌구나. 정신이 아찔하면서도 그는 그것을 깨달았다. 정신이 멀어지는 것 같은 것이 맥을 쓸 수가 없다. 그러나 그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여기에 이렇게 깊은 물이 있을 때는 분명히 방죽은 터진 것이 분명하다. 가만히 몸을 일으키어 그는 언덕으로 올라서 보았으나 도시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할 수가 없다. 비는 여전히 억수처럼 퍼부어댄다. 무사키를 바라는 내가 도적놈이지. 어젯밤에는 한 뼘이 채 못 남았댔는데 그 밤새도록 내리 퍼본 물이 하늘로 되올라가기야 했으랴. 첨지는 그대로 언덕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니, 쓰러졌다. 격심한 현기증을 일으킨 것이다. 그러나 그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었다. 아무리 둘러보아야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다. 그는 다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그대로 픽 쓰러져 버렸다. 그 순간이다. 첨지는 모든 것을 보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깨달았다. 번개불이 번쩍한 그 순간 그의 눈앞에 전개된 것은 무엇이었던가? 펀한 물이었다. 바다와 같은 물이었다. 무섭게 짧은 순간에 본 바다와 같은 물. 그는 벌떡 일어섰다. 그러나 다 일어서지도 못하고 외마디 소리와 함께 쓰러졌다. 그 이상을 더 볼 필요도 알 필요도 없다는 듯이 그의 의식은 멀어져 간다. 아리송 아리송 해가는 의식 상태를 그는 어렴풋이 깨달으면서도 그 자신 멀어지는 의식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절대의 암흑이었다. 그러나 또한 절대의 행복처럼도 순간 느껴지는 것이었다. 아니다. 정신을 차려야지. 정신을. 첨지는 분명히 이런 생각을 했다. 생각은 하면서도 벌써 그의 몸뚱이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아니, 그의 정신작용도 벌써 그의 영도를 받지 않았다. 지금의 그가 가능한 것은 자기가 지금 그 어떤 절대한 경지로 이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하게 알 뿐, 아니, 느낄 뿐이었다. 그것은 죽음의 길 같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것이 행복인지 절망인지를 분간할 만한 의식은 벌써 없었다. 그저 절대한 경지란 것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그러나 고만 정도의 의식도 마침내는 완전히 정지되고 말았던 것이다. 그 후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 최첨지는 알 수가 없었다. 10년, 아니 수백 년의 세월이 경과했는지도 모른다. 최첨지에 있어서는 그것은 완전히 공간이었으니까. 그러나 최첨지는 어렴풋이 정신이 도는 것을 깨달았다. 꿈인 것도 같았고 의식이 멀어지던 그 찰나바도 같았다. 정신을 차려야지. 그는 이렇게 어렴풋이 생각해본다. 내가 이러다간 죽지. 그러나 그의 육신은 아직도 그의 의식의 지배를 거부한다. 그래도 그는 단념치 않고 자기를 찾으려 바둥대었다. 정신을 차려야지. 그러다가 눈을 번쩍 떴다. 그러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다. 오직 암흑뿐이었다. 그는 무엇이라고인지 외치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이 느껴졌다. 눈도 훨씬 뿌얘지는 것 같았고 귀도 청각을 회복하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런 순간이 잠시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그는
정말 소리를 들었다. 영감, 영감! 이런 소린 것 같다. 아버지, 아버지! 이런 소리도 들리었다. 왜 그래? 그는 이렇게 대답하면서 모든 것을 보았다. 아내와 만석이와 털보와 덕수, 칠성어머니. 그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았다. 다 아는 사람이었다. 아내가 물그릇을 입에 대주는 것도 보았고 그것을 마시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아직도 정신이 아득하다. 그는 다시 눈을 감는다. 눈을 감고 얼마를 잊자니 모든 것이 깨우쳐졌다. 내가 기절을 했던가 보다. 그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어 몸을 일으키었다. 여럿이들 등과 머리를 받쳐준다. 그는 자기 의사로 물그릇을 집어 꿀떡꿀떡 마셨다. 정신이 획 돈다. 정신이 획 돈 그 순간이다. 최첨지는 위대한 것을 보았다. 빛이었다. 광명이었다. 쨍쨍 내리쪼이는 햇살을 보았다. 흰 구름이 둥실둥실 떠다니는 파란 하늘도 보았다. 날이 들었구나. 그가 이렇게 중얼대자 주위에서 모두 쑥덕댄다. 인저 정신이 돌았군그랴. 영감, 인저 아주 정신이 돌았수? 아내의 말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정신이 돌면 뭘 먹고 산다느냐. 안돈이만도 못하지. 사람들이 이제야 정말 정신이 돈 것을 확인하고 영감, 인저 정신이 돌았으니 얘기하리까? 뭘? 보아, 안 터졌어유. 방죽 옆이 터져서 우리 논 옆으로 내리 쓸렸대유. 최첨지는 털보의 팔을 잡아놨군다. 털보는 끌려앉으며 얘기, 바보 사람아. 방죽은 끄떡도 없는데 왜 기절을 해 자빠진단 말인가? 뱀뱀치도 못한 사람 다 봤지. 그래, 그게 정말이란 말이지. 정말? 거짓말할 거 있는가? 자네가 뭐 중병을 쳤단 말인가? 가보세네 그려. 가봐. 자네 눈으로 보면 알 게 아닌가? 방죽 옆으로 처음부터 조금씩 패이지 않았던가? 사태가 내리밀리어 방죽은 희한하게 되고 물이 그 옆을 치고서 동백나무 앞으로 빠졌네 그려. 자네가 빠진 게 바로 흙파다 쓰던 이쪽 구댕이였단 말이여. 뭐 길게 얘기할 것 있는가? 자, 일어나세. 암, 가지. 자, 가세. 그럼 뭐 중병을 쳤단 말인가? 나이 30이면 지금 한창인데 기절 좀 했다기로서니. 예끼 고얀 사람, 늙은이를 놀리는구나. 자, 어서 가보세나. 첨지는 자고 일어난 사람처럼 가벼이 몸을 일으키더니 같이 가재놓고는 먼저 휑하니 집 뒤로 돌아간다. 뒤쫓아 나가보니 두 주먹을 움켜쥐고는 줄다름을 친다. 여보게, 너무 뛰어갔다가 또 기절하리 하고 털보가 소리를 치니까 첨지는 돌아다 보지도 않고 대꾸를 한다. 보만 안 터졌으면 열 번 기절해도 좋겠네. 저 사람이 너무 좋아서 또 정말 기절을 할라. 허우단심 뛰어 올라가는 첨지를 바라보며 털보가 웃고 섰다. 괜찮아. 장영희. 초등학교 때 우리 집은 제기동에 있는 작은 한옥이었다. 골목 안에는 고만고만한 한옥 네 채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때만 해도 한 집 아이가 너댓은 되었으므로 그 골목에만 초등학교 아이들이 줄잡아 10명이 넘었다. 학교가 파할 때쯤 되면 골목 안은 시끌벅적 아이들 놀이터가 되었다. 어머니는 내가 집에서 책만 읽는 것을 싫어하셨다. 그래서 방과 후 골목길에 아이들이 모일 때쯤이면 어머니는 대문 앞 계단에 작은 방석을 깔고 나를 거기에 앉히셨다. 아이들이 노는 것을 구경이라도 하라는 뜻이었다. 딱히 놀이기구가 없던 그때 친구들은 대부분 술래잡기, 사방치기, 공기놀이,
고무줄 놀이 등을 하고 놀았지만 나는 공기 놀이 외에는 어떤 놀이에도 참여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골목 안 친구들은 나를 위해 무언가 역할을 만들어 주었다. 친구들이 고무줄 놀이나 달리기를 하면 내게 심판을 시키거나 신발 주머니와 책가방을 맡겼다. 그뿐인가? 술래잡기를 할 때에는 한 곳에 앉아있는 내가 답답할까봐 내게 어디에 숨을지를 말해주고 숨는 친구도 있었다. 우리 집은 골목 안에서 중앙이 아니라 구석 쪽이었지만 내가 앉아있는 계단 앞이 친구들의 놀이 무대였다. 놀이에 참여하지 못해도 나는 전혀 소외감이나 박탈감을 느끼지 않았다. 아니, 지금 생각하면 내가 소외감을 느낄까봐 친구들이 배려를 해준 것이었다. 그 골목길에서 있었던 일이다. 초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다. 하루는 우리 반이 좀 일찍 끝나서 나는 혼자 집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깨엿 장수 아저씨가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다. 그 아저씨는 가위만 쩔렁이며 내 앞을 지나더니 다시 돌아와 내게 깨엿 두 개를 내밀었다. 순간 그 아저씨와 내 눈이 마주쳤다. 아저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잠깐 미소를 지어 보이며 말했다. 괜찮아. 무엇이 괜찮다는 것인지는 몰랐다. 돈 없이 깨엿을 공짜로 받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목발을 짚고 살아도 괜찮다는 것인지.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그날 마음을 정했다는 것이다. 이 세상이 그런 대로 살 만한 곳이라고. 좋은 사람들이 있고 선의와 사랑이 있고 괜찮아 라는 말처럼 용서와 너그러움이 있는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어느 방송사에서 오래전 학교 친구를 찾는 프로그램이 방영한 적이 있었다. 어느 유명한 가수가 나와서 초등학교 때 친구들을 찾았는데 함께 축구하던 이야기가 나왔다. 당시에 허리가 36인치일 정도로 뚱뚱한 친구가 있었는데 잘 뛰지 못한다고 다른 친구들이 축구팀에 끼워주지 않았다고 했다. 그때 그 가수가 나서서 말했단다. 그럼 얜 골키퍼를 하면 함께 놀 수 있잖아. 그래서 골키퍼가 되어 친구들과 축구를 했던 그 친구는 몇십 년이 지난 뒤에도 그 따뜻한 말과 마음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괜찮아. 나는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괜히 가슴이 찡해진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우리나라가 상대국에게 졌을 때 관중들은 선수들을 향해 외쳤다. 괜찮아, 괜찮아. 퀴즈 프로그램에서 한 학생이 혼자 남아 문제를 풀다가 안타깝게 마지막 문제까지 풀지 못해도 응원하던 친구들이 얼싸안고 말해준다. 괜찮아, 괜찮아. 그만하면 참 잘했다. 라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말. 너라면 뭐든지 다 눈 감아 주겠다. 라는 용서의 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편이니 넌 절대 외롭지 않다. 라는 격려의 말. 지금은 아파도 슬퍼하지 마라. 라는 나눔의 말. 그리고 마음으로 일으켜주는 부축의 말. 괜찮아. 참으로 신기하게도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난 내 마음속의 작은 속삭임을 듣는다. 오래전 따뜻한 추억 속 골목길에서 듣는 말. 괜찮아. 조금만 참아.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아, 그래서 괜찮아는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말이다.
재밌게 감상하셨나요? 누구나 시련은 겪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건 각자의 인생 철학에 따라 다 다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것이 하나 있죠. 그것은 희망을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 제우스가 판도라에게 준 상자를 호기심에 열었을 때 인간의 모든 불행이 다 쏟아져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 상자에 남은 것이 희망이었다죠. 그것은 모든 불행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희망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 한 해는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으로 가득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눈을 뜨면 마음속으로 나는 오늘 행복해질 거야 라고 마음속으로 외쳐보시는 건 어떨까요? 성공은 꿈을 꾸고 희망을 품은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테마별로 감상하는 소설 모음을 들으셨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의 오디오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